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서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특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뭐 수십 명이 고사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을 선정 발표했는데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입니다. 둘째,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입니다. 셋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중립적, 객관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모두가 검찰,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변협 내부에서는 이제 65명이 추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뭐 고사하는 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4명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전부 다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봉석, 오광수, 임정혁, 허위범 이렇게 4명인데, 이 아무래도 이제 검경이 초기에 이 드루킹 특검 관련된 수사에 좀 드루킹 수사에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협에서 추천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 법원 출신보다는 좀 검찰 출신이 특검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들 4명 후보들은 뭐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경남, 충남, 전북, 서울 이렇게 다르고 예. 검찰에 재직할 때 주로 이제 이 재직했던 분야 자체도 공안이라든지 형사, 특수수사, 또 첨단 범죄 수사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골고루 진짜 추천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변협에서 아마 그런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의식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6일까지 야 3당 교섭단체가 이 중에서 이제 2명을 압축해서 대통령에 추천을 하게 되고요. 예. 대통령이 3일 안에, 그러니까 9일까지는 1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9일 안에는 특검이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방선거에 굉장히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바쁠 텐데 6일까지 과연 두 명으로 줄일 수 있을지, 사실 이거 줄이는 것도요. 야 4당이죠, 현실적으로는. 당은 4개고 4개고, 교섭단체는 3개고. 3개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렵사리 특검이 성사가 됐는데, 지금 이 한반도 상황, 뭐 미북 정상회담도 있고요, 지방선거, 뭐 대형 이슈 때문에 밀려서 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힘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기우일까요, 아니면 현실입니까? 특검법이 수사 대상이나 이런 예.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예. 처리가 될 때부터 과연 제대로 된 특검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특검이 막상 임명이 되고 특검팀이 구성이 되면 또 예. 그 나름대로 수사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특검팀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도가 높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뭐 대한민국 검사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런데 저는 뭐 특검이 임명돼도 어차피 수사는 6.13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렇죠.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좀 보기 때문에 6.13 선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특검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뭐 6.12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되건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여러 남북관계 뭐 회담들이 계속 있고 거기서 예. 뉴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미북 정상회담이 일단 지나가고 나서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그런 면에서 그런 외부적 변수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거냐,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경찰, 검찰의 그 미흡한 수사로 인해서 예. 밝힐 수 있었는데 밝히지 못했던 그런 실체적 진실들을 예. 특검이 얼마나 제대로 밝혀낼 거냐, 여기에 1차적으로 승부가 달려 있고, 예. 외부적 변수라기보다는 예. 수사팀의 수사 능력과 수사 의지에 수사의 그 승패가 갈려 있고, 예. 일단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성과가 나오면 예. 국민들이 그 외부적 변수와 상관없이 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고 또 다시 이 중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은 형사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너무 열심히 해서 검찰 쪽으로부터 좀
밑보이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역시 또 너무 기웁니까? 네 명 후보가 여기서 이제 두 명이 추천돼서 최종 한 명이 결정되는 건데 특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검 보도 또 있고 또 수사관들도 있는 건데 87명으로 꾸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검이 예. 근데 대체적으로 역대 특검을 보면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만족할 만한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가 이제 13번째 특검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잖아요, 이 부분이.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고 묻힐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요. 이 특검은 특검대로 또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또 이 예. 역할을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향후 문제 같은 것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죠. 여러 보도가 나왔고 여러 예. 쟁점과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관심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 특검에서 뭔가 이른바 스모킹 건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단서를 잡아내지 못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 못 받을 수 있다. 뭐 양자의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자께서 이제 기후입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것은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드루킹 사건이 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잘 밝혀서 예. 사법적 처리는 사법적 처리대로 하고 예.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그런데 과연 부합하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 예.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 예. 이런 점을 걱정하는 거고요. 예. 그 점은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낍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시점에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특검은 이제 특검 열차는 출발합니다. 예. 뭐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특검은 수사기 때문에 예.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기소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특검이라도 수사를 안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잔여 부분. 사법적 처리 이외의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야3당이 특검을 주장하면서 같이 주장했던 국정조사라는 방식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6.13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검 열차가 잘 출발되는 걸 지켜보면서 예. 야권은 국회 차원에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좀 시작하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 이걸 통해서 특검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잘 보완하는 예. 이런 어떤 그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과연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어느 정도 칼날을 댈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지사 후보와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청와대 비서관과도 조금 일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국민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6.13 지방선거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말 내내 격전지에서 열띤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땅 문제로 좀 시끄럽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자신의 고향인 경남 고성 일대에 이제 불법적으로 가족묘를 조성했다. 이렇게 의혹을 지난번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와 관련해서 2009년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한 도지사 부인의 소유한 땅을 이 상습, 이 수해 예방지역을 어떤 사업을 벌인다는 목적으로 해서 땅을 샀는데 예. 그것이 공시지가보다 14배 비싸게 샀다. 공시지가보다 14배요? 예, 거기에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김태호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4배면 거의 뭐 알박이 수준인 것 같은데 김태호, 김경수 후보 두 후보 간의 TV 광고 대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는 두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60초짜리 광고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노무현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간다. 이런 맥락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경남의 여러 가지 현안을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좀 부각을 시켰고요. 거인은, 예.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 달걀 세례를 맞는 모습 왜 나와서 뭐 욕 먹어도 싸다. 뭐 자유한국당 폭삭 망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이 경남 도민들이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너진 보수 그리고 어떤 민심을 살리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김태호 후보는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두 후보 TV 광고 선거 전략이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좀 씁쓸한 면도 좀 있고요. 뭐 약간 희망 섞인 그런 또 캠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금 노무현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거나 예. 특히 정당의 지지도가 높으면은 대통령을 앞세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 지난 정권 때도 뭐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이번 선거의 경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선거 광고 문구를 뭐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이제 김경수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내세우면서 이제 선거에 어떤 우위 현재 좀 우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국면을 이어가려 하는 것 같고 김태호 후보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뭔가 이제 어렵지만 해내겠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역설적인 이제 화법을 쓴 거죠. 하나의 역설로서 자신이 현재 우리의 위치가 이렇지만 한국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잘 인정받고 못하고 있지만 나 김태훈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선거의 전반적인 국면이 이 광고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이 후보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걸 활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그 김태호 후보의 저 화면을 이 보수 국민들이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볼 겁니다. 예. 그런데 욕 먹어도 싸다. 예, 저는 김태호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그 민심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 진작 이런 선거 전략으로 이 한국당 전체가 정말 죽을 각오로 뛰어들지 못했을까? 조금 진지하면서도 반성이 섞인 그런 모습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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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선거 전 한가운데 당대표가 유세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저는 지금 이번에 처음 사상 초유의 사태죠. 이것은 예.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그동안 어쨌든 전략을 갖고 움직여왔다면 그 전략이 완전히 파탄 났다고 하는 것을 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우택 의원이 얼마 전에 백의종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의종군과 유세 중단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백의중단할 때 떠올리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가장 낮은 계급으로 전쟁터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백의 종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유세 중단을 하고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예.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백의 종군과도 또 다른 모습이라서 이런 그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의 선택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벽보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누락되거나 또 아예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예, 한 곳에서는 남경필 후보의 벽보 자체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이제 두 개가 나란히 걸리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 3번의 김영환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순서가 서로 바뀐 채로 이 벽보가 게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좀 고의적인 것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이거 직원의 단순한 실수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실수치고는 누락된 후보 입장에선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는 없어야 될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들도요. 선거운동 첫 번째 주말 유세전에 총력을 쏟았는데 어제 오후에요. 아, 용산에서 상가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후보자들이 이 발길을 일찍 용산으로 돌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 당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안 해주려고 해요.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안 해주고 지연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런 건물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 문제 특히 이렇게 이렇게 재건물 건축 지역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 그런 데에 대한 대책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자, 야권 입장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박원순 후보 용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위험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늘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자, 멀쩡한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 이렇게 크게 다치신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혹시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아닙니다. 예. 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예. 다행히 그 한 분이 부상당하는 예. 이런 일로 끝났지만 4층 건물이 폭삭 무너졌다면 예.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뭐 1층이 식당이었는데 주중이었으면 큰 사고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6년째 시장을 하고 다시 이제 3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다른 데다가 책임을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순 시장의 이제 업봉을 보면 예. 좀 그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서울시가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발언을 저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이미 이제 시장 그만두고 난 후보니까 예. 하고 서울시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적절하지 않은 그런 해명이다. 이거 어떻게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사고도 사고지만 저 사고에 대한 박원순 시장 후보의 저러한 입장 표명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재건축과 이 재개발 문제가 아직 서울시장 선거에 완전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토론회 등을 보니까 야당 후보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사건이 그런 어떤 쟁점을 더 점화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밖에 부상당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예. 평일 같은 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그렇다면 완전히 이 사건이 서울시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예. 전체를 관통할 수 있을 뻔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거의 쟁점을 등장하고 선거의 이슈를 등장하려면 선거를 가로지르는 뭔가 관통하는 그런 축이 돼야 되는데 예. 어쨌든 사건 그 경미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입장이 달라요. 지금 서울시 선거에서 예.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인명피해가 없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